회원이 어딨어 우리 회원이? 회원이 어딨지? 박시준은요? 시준이는 클리닉이 저번 주 금요일이라서 금요일마다 금요일까지 끝내야 돼. 호연이는 클리닉이 오늘인데 어떻게 된 거야 호연아? 시험 보고 있었어. 그럼 다야? 네? 그럼 된 거냐고. 아니야. 도현우? 우리가. 아 선생님한테 들어오라고. 이게 뭐 진행합니까? 김 주연. 주연. 문화대 같은 8시 5분인데 들어 앉아. 네 호연이 호연아 내일 나와. 네 네. 미안해. 그 내일 뭐지? 내일 모의고사야? 그 몇 시까지 학교 가야 돼? 몇 시부터 시작이지? 알아? 어. 잘 봐. 잘해야 돼, 그지? 핑계도 필요 없고. 내신 준비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수능 최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아, 점심 먹고 졸려서 잘 못 봤어요. 이런 말은 정말 쓸모없는 말. 내일 모의고사 끝나고 채점하고 구경수 나한테 다 보내면 되나? 영어 점수만 보내. 그 단톡에 다 올리면 되지. 혹시 내일 90점 이상 받으면 아니야 됐다. 100점 받은 사람만 단톡에 올려. 세 자리수 올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개인톡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점수 나한테 개인톡으로 안 보내면 추적해서 단톡에서 그 답을 받아낼 거니까 잘 보내. 나는 알아야지. 잘 봐 내일. 통해서 4개. 아, 교과서 1과 예습 단어 조사 한 줄약 이고요. 숙제 다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니? 다 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인증합니까? 추궁 메일 한 장씩 인증하는 걸 다 했습니까? 알겠어. 이제 내신 끝나고 이어서 하자. 자, 권은? 자, 테이? 특히 메일 인증했습니까? 빼고 다 했지? 이제 내신 끝나고 이어서 하자. 호중이 다 했어요. 시준 다 했어요. 준혁 다 했어요. 광태 저 다 하긴 했는데 그 본문 5가 이게 한 줄력이 아니라 약간 네 줄력 같은 너무 길어서 꼭 들어가야겠다. 네 줄 요약은 뭐야. 자, 호연이! 아, 부지런히 해. 여름! 예정이? 수민이? 어, 현우 만나서 반갑고. 현우 여기 아는 친구 있어? 네. 누구? 준혁이랑 주연이. 아, 준혁이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는 사이야? 초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이런 건 아니고? 네. 잘 사실 모르는 사이네?
일단 알겠고 주연에게 아는 사람이 있어? 현우 말고. 거의 다 알아요. 도현아 이 정도 돼야지. 누구랑 좀 그래도 연락하기가 좀 편한 편이? 아. 예정이는 좀 도와줘. 그 학원 생활 관련해서 친구가 좀 도와줄 거야. 일단 끝나고 나랑 얘기 좀 더 하고 쿠폰 일단 받아놓고. 학원 생활 다 알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친구 좀 잘 도와줘. 네. 근데 너는 항상 바쁘더라고 이게. 자신들이 할 말이 참 많은데 또 급하니까 일단 보자잉. 자, 예상 시험 범위는 교과서 1, 2, 3가 맞아요? 근데 1, 2반에 듣기도 포함돼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22년 6월 모의고사인데 몇 지문인지 사실 아직 안 나왔지? 네, 몇 지문이야? 네 지문. 어? 네 개. 네 개밖에 안 한다고? 진짜? 14개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본문이 3개여서 모의고사를 조금 안 했어. 그래? 모의고사 내지면 그럼 이때 듣기를 해야겠다. 아 아쉽네. 자 오늘 교과서 1과 본문 나가고요. 사실 본문 1과 부지런히 나가도 2시간 꽉꽉 채워서 나갈 거야. 굉장히 속도가 빨라. 사실 기존에 나랑 오랫동안 수업한 친구들은 내가 걱정이 안 되는데 수민이 조금 걱정돼. 그리고 새로운 친구 두 명은 그러니까 니네 실력을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수업에 대한 사실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의 워딩이랑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랑 당연히 개념상 조금씩 다른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옆에 적어놨다가 끝나고 질문 좀 하고 가. 자, 토요일에 교과서 2가 나가고요. 그리고 신입생 두 명은 무조건 끝나고 나랑 얘기 좀 해. 자, 다음 주 수요일에 교과서 3과 진행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주고 모의고사 나가고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줄게요. 듣기 1, 2가 나가고 총정리 1, 2, 3인데 총정리 시간에는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클리닉 시간에 암기 시험을 끝내야 된다. 클리닉 시간에 암기 시험을 다 끝내지 못하면 수업에 들어올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칙상 오늘 나간 시험은 다음 수요일 수업 전까지는 일단 끝나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신입생들이 있어서 교재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봐도 돼? 교재 한번 다 봅시다. 아가네. 자, 맨 앞에다가 이름 쓰세요. 교재가 똑같아가지고 섞이기도 합니다. 이름 써는 좀 확인하시고. 자, 넘기면 아가 이렇게 영어만 써 있는 부분이 나오지? 수업 시간에는 이것만 가지고 진도를 나갈게. 이해되십니까? 자, 영어 써 있는 부분 넘기면은 단어 보이죠? 신입생들 단어 시험 아마 안 봤을 건데 보세요. 얘네들은 1, 2가 다 봤지? 근데 너희들은 앞에 비워져 있을 거야, 그 칸이. 아마 그 승민 선생님이 이런 거 되게 잘 챙겨주시니까 시간 맞춰서 보라고 하실 거야. 잘 따라와, 신입생은. 자, 단어 넘기면 뭐가 나오니? 니네 이번에 다이알로그 들어가잖아, 대화문. 대화문 나오죠?
이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대화문 넘어가면 리딩 본문 해설 이런 거 나와. 딱히 그런 건 다루지 않아. 쭉 다 넘기면 워크북이라고 써 있는 부분 나와요. 좀 찾아줘. 앞뒤 양옆에서 신입생들 위주로 워크북 위치 찾아줘. 수민이 좀 도와주고. 수민이 찾았어? 주인이 찾았어? 현우 찾았어? 네. 너 알지? 아, 아가들, 워크북은 따로 숙제는 안 나가. 근데 워크북 중에 뭐가 있냐면 파트 7이라는 데가 있어. 파트 7이 뭔지 찾아봐.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장 연습이라는 게 있어, 그지? 마음 같아서네. 야, 처음부터 끝까지 영작 다 해 라고 하고 싶은데 뭐 너희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영어만 공부할 건 아니니까 교재에 있는 이걸 활용해서 영작 시험을 클리닉 시간에 보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가지고 미리 공부하시면 되고 당연히 영작 시험을 미리 공부해와야 돼. 클리닉 시간에 도착해서 영작을 외우기 시작하면 외우다가 시험 하나도 못 보고 가.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외워와서 클리닉 시간에는 시험만 2시간 동안 보고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경험자는 알 거야, 무슨 말인지. 건우야, 알잖아. 모르니? 자, 워크북이 다 끝나면 뒤에 뭐가 있냐면 실전 심화 문제가 있어요. 실전 심화 문제는 역시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이따가 숙제 낼 때 한 번 더 정리해줄게. 교재는 그렇게 생겼다. 자,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수업할 텐데. 자, 선생님 봐봐. 내신 기간에는 무언가 모르는 것을 새롭게 배우는 시기는 아니다. 그거는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똑같아. 내신 기간에는 알고 있는 것을 시험 범위에 맞추어서 정리하는 기간. 이렇게 보는 거야. 미안한 말이지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지금 높지 않아서 어법상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번에 시험 점수를 기대해서는 안 돼. 중딩처럼 시험 기간에 집중해서 점수가 나오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는 걸 1학년 때 이미 경험을 다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내신 기간 아닌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시험 기간에는 알고 있는 것을 내신 범위에 맞추어서 정리해보는 시간, 그렇게 보는 거야. 대신에 열심히 공부하는 진지한 학생을 나는 한 번도 물리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하신 것들 중에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고민하지 말고 수업 끝나고 질문하든지 집에서 복습하다가 카톡으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주말에 따로 약속 잡아서 보충 수업을 들어도 된다. 공부하려는 학생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야겠죠. 잘 생겼네. 뭘 또 아니우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괜찮아? 자, 보자. 일단은 일과 주요 어휘가 말이죠. 시험 보겠습니다. 당연히 단어들 다 외워서 알고 있는 단어지만 너희 학교 교과서에서 중요하다고 뽑아놓은 어휘들이 있어요. 주요 어휘 4개 시험 보겠습니다. 4개 정리해줄게. 자, 런치라는 단어가 있네요. 런치. 건우야, 새로운 친구니까 잘 알려줘.
자, 런치라는 단어는 크게 너희들 교과서에서 세 가지로 외워라 라고 지정해 놨네요. 광태야, 런치 무슨 뜻이야? 발사하다. 자, 1번 발사하다. 2번 몰라든 반말이 뭐지? 몰라라 그랬지. 몰라요. 우리 많이 친해졌네. 목소리가 치였어. 알겠어. 기침이 심하네. 또 무슨 뜻이 있지? 시작하다. 너 면접관 주장. 자, 일을 시작하다. 일을 시작하다. 자, 3번. 말해봐, 빨리! 이런 걸로 시간 끌어서는 안 되는데, 뭐지? 출시하다. 출시하다. 제품 같은 걸 출시하다. 세 가지 뜻이고, 선생님 말 들어봐. 영영풀이 관련해서 본문에 분명히 발사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1, 2, 3, 4, 5번 선지에 일을 시작하다나 출시하다의 영영풀이가 나와 있으면 틀린 거야. 정답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잡아놓은 건 thanks to 인데요. 자, 주현아, thanks to가 무슨 뜻이더라?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겠죠? 현우 아는 대로 불러봐. 오잉. 와, 잘하네. 니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오잉 to 또. 원 어카운트. 오잉. Accounts of. 그리고 자, 더 있습니까? 아, 유튜브 면접관 2장 끝인가? 아, 제일 간소한 거 있었네. Because of 면접관 2장. 자, thanks to는 이렇게 쭉 다 쓰시기 바랍니다. 다 썼지? 세 번째 주요 어휘는 end up ing 형태. 준혁아, end up ing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고요. ing로 투부정사 안되고 동명사를 써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resulting in이야. 고노야, 무슨 뜻이야? 자, 바꿀 수 있는 표현이? 리드 투 명사. 동사 말고 리드 투 명사. 두 개를 바꿀 수 있다. 머무르 이어지다. 사실 같은 뜻이고. 자, 사실 반대되는 뜻은 result from과 반대말이에요. 이해돼? 자, result in 뒤에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고, result from 뒤에는 원이 나오는 거야. 이해 되십니까? 이거는 정리를 해주셔라. 자,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클리닉에 문법 시험을 보는데 주요 어휘 4개라고 써줄 테니까 다 외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 빡빡한 것 같은데. 주요 어법이 또 있죠. 일과에서 가르쳐라 하는 거. 호종아, 네? 관계대명사 용법 크게 두 개. 계속적이랑 자, 용법 몰랐고 기본적인 걸 해야 되나? 후연이 관계대명사 주격 사람 소유격 목적격 담이 관계대명사 사물 주격 소유격. 자, 집중해서 말해. 자, 관계대명사 사물의 소유격이 뭘까? 또! 목적격. 아니. 일단 알겠어. 오케이. 대신 다 알 것 같고. 용법 몰랐고. 그 다음에 예정이. 대신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나? 대신 맞는 게 아니지. 못 쓰는 경우. 그리고 콤마 그 콤마가 뭔데? 콤마야?
고향이 아니고! 일단 이것도 외우고. 아,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연우. 목관대랑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용법 시험 쓰세요. 영어 예문은 안 써도 됩니다. 관계대명사는요, 한정용법과 계속용법이 있다. 콤마가 없으면 한정, 이때 관계사 자체 해석하지 않고요, 뒤를 묶어서 선행사를 수식한다. 계속용법일 때는 콤마가 있고요, 관계사 자체도 해석이 되고요, 앞에서 뒤로 해석하게 된다. 진짜 빨리 나가니까 잘 따라와야 돼. 필기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우야, 다음 시간부터는 노트 가지고 다녀. 있네? 자, 관계대명사 대세 쓸 수 없는 경우 시험 쓰세요. 전치사 뒤, 계속적 용법에 콤마 뒤. 자, 관계대명사 대세를 쓸 수 없는 경우 전치사 뒤, 그리고 계속적 용법의 콤마 뒤. 허수민. 네. 관계대명사는 결국 뭐 플러스 뭐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광태야,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뒷문장은? 불완전해. 어? 불완전해. 알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면 일단 관계사 관련된 내용은 일단 이해한다고 보고. 하...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얘네는 무조건 암기 시험이야. 니네 뭐 배웠어 학교에서? 디오스 배웠지? 그 전에 단문 복문 전환 시험. 자, 이틀의 지옥을 대절의 주어로 앞으로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고 대소의 지옥을 2 플러스 동사 원형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서면 2FPP를 쓴다. 자, 봐라 동시 바짝 차려. 시간 없어. 준혁이 우전 전화해. 회의 해라. 자, 이거 이해 되십니까? You seem to be the best 되는 거? 가주어, 너 가짜니까 꺼져 하고 지워, 그지? 대절의 주어 you, 어, 너 주어구나 앞으로 나와. 그 다음 뭐해? seem, 수일치 시키지. 자, 이제는 접속사 대세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주어가 없으니까, 그지? 동사 연결하려면 to를 써줘야 되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준다. 준혁이 두 번째 거. You. 시준이. You seem to have been the best. 다 똑같은데 2FPP가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시제가 다르잖아.
얘는 sim이 현재고 are 현재니까 그냥 to인데 sim이 현재고 were 과거니까 to have been 써야 된다고. 준혁이 이해돼요? 네. 준혁이 이거 해봐 그럼. 이해는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머리가 안 돌아가. 어허! 그렇게 말하면 권우 아 끝까지 자신있게 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해되지? 이거 오래 설명 못해. 배터리 주고 끌고 나와서 심드 쓰고 데모 쓰니까 그냥 투비. 과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투비. 이해돼? 자 광태 그 다음 거. You seem to have been the best. 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는 똑같았는데 과거 head pp 시제가 앞섰으니까 to have pp 이런 식으로. 이해돼? 준혁이 해봐. 예정이 해봐. 이해돼? 원문이 뭐였을까? 단문에서 복문으로 바꾸는 거잖아. 단문에 단수, 그러니까 주어동사 세트가 하나 있으면 단문. 현우 이해돼? 복문은 복수, 주어동사 세트가 두 개 이상 있는 거. 이해돼? 오케이, 좋아. So it is reported to 지우고 that 살려놓고 she makes it 이런 식으로. 준혁이 이해돼? 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해봐 빨리. She. 그만하자. 자, 하기 싫으니까 이거 아무 말 하는 거 봐봐. 어, 자 호중이. 월 진짜? 네. 진심? 아니. It was thought that they had met her. 아, 다 이해되십니까? It was thought 쓰고 to 사라지고 that 쓰고 they 끌고 왔는데 to have pp였네?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서면 had pp. 괜찮아? 수민이 이해돼? 어, 생각보다 더 단순한 문제 아니냐? 아, 이 단문 공문이 주요 어법이라고 했으니까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엄청 빠를 거야, 얘들아. 정신 바짝 차려 쫓아오세요. 자, no one wants to fail. 누구도 실패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죠? 다미야. 네. 너 다른 형태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 연우. 자, 너는 not any로 바꿨을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너는 형용사라 그랬고 야,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not은 부사고 any가 형용사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렇다면 테이 불러. 잘 봐, 아가야. 너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 원 앞에 붙어 있었던 거지. 저기서 any가 형용사잖아.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겠어? anyone. 그 다음에 not이 부사라 그랬지. 그럼 동사 부정하면 되겠지. Doesn't want to fail 이렇게 써주면 똑같다고. 이해돼? 너를 not any로 분리해서 바꿨으라고 했던 문제는 기출문제야. 외우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기본이야. 자, 너 관련된 거 시험 보겠습니다. 자, no one wants to fail. 누구도 실패하고 싶지 않다. 내용 설명 안 했구나. 자, 이들 전체의 내용은 실패를 통해 배움을 얻고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글의 내용이야. 맞습니까? 자, 이때 총 4명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나왔어. 누구 나왔지? 에디슨. 모리슨? 베라왕 그리고 나사. 어? JK 롤링 아니야? 나사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네 명의 사람이라면 나사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민아 에디슨은 어떤 실패를 했죠? 어떤 실패를 통해 무엇을 성취했니? 네, 실험을 실패해서 몇 번 실패했을까? 그래서 무엇을 얻었니? 작동 안 되는 그러니까 작동할 때 없는 효과 없는 자 전구를 얻었다. 자 모리스는 호연아 모리스는 어떤 일을 했어? 모리스는 글을 썼어. 어? 글을 썼는데 본인이 겪었던 개인적인 어려움 역경들을 통해서 소설의 깊이를 얻게 되었다. 이해돼? 자 시준아 베라왕은 어떤 실패를 통해 무엇을 얻었니? 오케이 디자이너의 재능을 깨달았다. 아 현우야 JK 롤링은 어떤 실패, 어떤 성과? 어 현우. JK 롤링은 많은 실패를 통해 그렇죠.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지만 결국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그 결과 쓸 수 있었다. 이 네 가지 사람의 사례가 주요 내용으로 실패를 통해 배움을 얻어서 결국 성공할 수 있다를 말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시작은 이제 실패에 관련해서 시작이 됐죠. 어떤 사람도 실패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중이 읽고 해석해. We all want to succeed in everything we try to avoid failure. 우리는 우리가 도전하는 모든 것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실패를 피하기 원한다. 잘 보세요. 일단 succeed가 자동사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we try 묶어서 앞에 있는 everything을 수식하고 있다. 자, 현우야, everything과 we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뭐가 생략돼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공하길 원한다 라고 하고 자, 기억하세요. 등위 접속사 뒷자리는 언제나 어법 시험 자리다. 학교에서 어법 문제를 낸다면 to avoid를 손댈 가능성이 제일 크다. 어떤 형태로 나올 거냐? 뭐 avoiding 이렇게 ing 형태나 avoided ed 형태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 괜찮아? 자, and 뒤에 to avoid는 want to, want에 걸려서 to 부정사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want to avoid failure 실패를 회피하고 싶어한다. 이해되니? 권우 그다음 nonetheless. 자, 난더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잘 들어. 그러니까 보통 공부자라는 선배들이 하는 질문은 늘 달랐어. 선생님,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문장 구조 분석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애들은 사실은 그런 질문 해야지 모르면 근데 잘하는 애들은 아니야. 보통 학교에서 고득점 받는 애들이 걔네들만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 어떤 질문인지 알아? 선생님 이 문장이 이 자리에 왜 나와야 되죠? 이 문장과 앞 문장이 무슨 관계죠? 하고 물어보는 질문들. 그 질문의 질이 달라. 이해돼? 단어나 문장 구조쯤은 이미 학습이 됐고 문장들 간의 관계를 고민하는 선배들이 항상 고득점이야. 이해돼? 잘 생각해봐. 자, 난더리스 문장이 앞 문장과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앞 문장에서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 실패를 피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마이너스 방향성이야. 난더리스 뒤에는 실패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성이 나오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
란들리스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비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때 쓴다고 했어. 괜찮아? 내가 그녀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녀를 떠날 거야. 논리적이지 않잖아. 내가 그녀를 사랑하면 같이 있어야지. 근데 떠날 거야. 이럴 때 란들리스를 쓴다고. 이해되니? 같은 구조. 실패를 피하지만 실패가 뭐래?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비논리적이야. 이해되니? 당연히 선생님 란들리스밖에 못 들어가요 하는 질문은 멍청한 질문이지. 엄청나게 많은 다른 연결사가 내용상 가능하기도 하다. 이해됩니까? 기억하시고. 자,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그러니까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그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것이 성공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in fact, 사실 the most successful people,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의 successful의 최상급이 the most를 붙인 거야. 이해되니?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인데 후 이하 전체 묶어서 people을 수식할 테고. 연우야, 매니가 많은이란 뜻이지? 어? 매니가 많은이란 뜻 맞지? 시준아, 매니 많은이란 뜻이지? 아, 더. 야, 매니 뭐냐? 너 면접권 두 장. 뭐라고 했어? 비교급 강조지, 그치? 훨씬. 자, 비교급 강조는 훨씬이라고 해석하고 비교급 앞에 쓸 수 있는 거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비교급 강조는 many가 아니라 much인. 또 뭐 있더라? 아, still. 또. fine. 아, a lot. 다섯 개 말하지 않니? 그치, 그치, 그치. 아, many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지금? 시준아, 매니 쓸 수 있어? 어떤 경우에 쓴다 그랬지? 뒤에 복수명사가 있을 때만 매니를 비교급 강조로 쓸 수 있다. 여기서 훨씬이라는 비교급 강조다. 준혁, 이해돼? 네. 자, 학교 선생님이 중간고사에서 뭘 물어보실 것 같아? 야, 비교급 강조 종류 써라. 이런 거 안 내. 뭘 출제? 이 자리에 뭘 쓸 수 없다? 베리는 적어도 나올 수 없다. 핵심이야. 이해되니? 베리는 원급 강조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many more failures,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좀 빠르게 할게. One of the most famous examples of someone who learned from failure was Thomas Edison. Thomas Edison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자, 예정아, one of the는 뭐가 나와? 복수명사가 나오죠. Who learned from failure까지 묶어서 someone 수식하고,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항상 수일치는 한번 쳐다보고 들어가야 돼. 이해됩니까? 자, 실패로부터 배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예시들 중에 하나는 토마스 에디슨이다. 이해됩니까? 출제 포인트는 one of the 복수명사, 두 번째 was 수일치. 이해되시죠? 테이, 그 다음. 완벽하네요. 자, 에디슨은 one of the 복수명사 나온 거 한 번 더 확인. The world's greatest inventors, 세계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그는 천 개가 넘는 페이턴트, 특허를 획득했다. 이렇게. 괜찮아? 호종이, 그 다음. Like a wizard, he seemed to take an ears from being here. 마법사처럼 그는 갑작스럽게 아이디어들을 떠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단어 잘한 건 from thin air가 무슨 뜻이라고? suddenly, 갑작스럽게. 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런 뜻이 된 thin air가 뭐야? 희미한 연기라는 뜻이야. 희미한 연기로부터, 그러니까 뭐가 확실히 보이지도 않고 희미한 연기였는데 그게 이제 구체화돼버렸어. 그게 갑작스럽게 하는 뜻이야. 이해돼?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갑작스럽게. 자, 이거 단문으로 바꿔 시작. 15초.
자, 주연이 해라. 자, it seemed that 거기까지 현우 해봐. It seemed that he took he 그 다음 뭐라고? took ideas from him. 너 진짜 잘하는구나. 오, 잘하네. 자, 이해되십니까? 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he seemed to take ideas from thin air. 희미한 연기로부터 갑작스럽게 그가 생각을 얻는 것처럼 보였다. 자, 선생님 말 들어 듣고 이해해야 돼. seemed는요, 실제로 그러하지 않음을 배포해요. seemed라는 동사는 그래 보이는 거라서 실제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확정적인 문장으로 그가 갑작스럽게 아이디어를 얻었다 하면 100%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십니까? seemed는 그래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러지 않음을 내포한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However, 그러나 he also faced tremendous difficulties. 그 또한 어마어마한 difficulties, 어려움에 직면했다. 자, 예정이 다음 문장. 자, 첫 번째 people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 두 번째 that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 세 번째 is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 할 수 있어! 현우가 1학년 영어 전교 1등? 네. 오케이. 그럴 것 같아. 준혁이 친구라고? 네. 오, 역시 훌륭한 사람끼리 친구구나. 준혁이 내가 좋아하거든. 그럼 현훈이 좀 좋게 시켜야지. 준혁아, 셋 중에 하나 해봐. It is sad. 자, it is sad. 2. 거기까지. 광태, 셋 중에 원하는 거 해봐. 맨 밑에 끊으세요. 네? It is said that it is failed. 잠깐만, 천천히 해볼까? It is said now. 어? 아, 그... have failed? 응? 아, 뭐라고 했지, 너? failed. failed라고 한 거 맞지? 네. 어, 늘어나는 건 거짓말뿐. 자, 일단 이런 문장이 존재하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거수 빨리 해, 오종이. 네? 그 people say that it isn't bad. Say that it isn't failed. 이게 원문이야. 이해돼?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1번이 원래 존재하는 문장이고 2번이 뭐야? 이것의 수동태를 만들라는 거야. 괜찮아? That Edison failed is sad. 수동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괜찮아? 대절이 목적어절이었는데 명사절이니까 주어로 끌려나가면서 BPP를 써주라는 거잖아. 이 정도 수동태는 다 이해하잖아. 주연이 이해돼?
그리고 나서 영어에서 뭐를 싫어해? 이렇게 주어가 긴 거를 좋아하냐? 싫어하잖아. 그래서 뭐 해주는 거야? is said의 뒷자리로 대절을 그냥 보내준 거. 빈자리에 is를 써준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단문으로 바뀐 거야. 4번. 꼬인이 이해돼요? 이해돼? 미안하지만 이거 여러분 설명 못해. 내신 기간에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다시 설명하면 망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보세요. 이해됩니까? 이거 네 개 다 만들 수 있어야 돼. 자, 에디슨이 말했진데 뭐 했다고? 실패했다고. 9999번을 그 타임 뒤에 S를 붙이면 횟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몇 회, 배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완벽한 라이트 브레이브 전구를 만들기 전에 저 정도 실패했다라고 말해지더라. Unlike the average person,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게 그 다음 문장도 많이 중요하니까 우리 중요한 사람이 해보자. 누가 해볼까? 시준이 해라. As he saw his mistakes, not as serious, but as a negative part of the reaction process. 평균적 사분과 달리 에디슨은 실패를 그들의 실수를 실패로서가 아닌 그 발명 과정의 필연적인 한 부분으로서 보았다. 자, 집중해 보시죠. 첫 번째 문장 구조 큰 거 뭐가 들어있어? CA, SB 형태 들어있죠. A를 B를 여기다. 이해돼? C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들 다 기억나니? 뭐가 있더라? View. 모르는 사람 네가 적어 이제. Regarded. Consider는 애매하다고 했고. 또? Look upon? 더 있나? 뭐 이런 것들. 이해됩니까? A를 B를 여기다.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중요한 문장 구조 뭐가 있어? 나레이 법이 있네. A가 아니라 B. 이해돼?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구조였다. 자, 에디슨은요 이러한 실수들을 as a failures 실패로 여긴 게 아니라 as an inevitable parts of the invention process 발명 과정의 불가피한 part 부분으로 여겼다. 이렇게 괜찮아? inevitable 자체는 진짜 많이 나오는 그 서술형 어휘니까 꼭 외워. 알겠지? 스펠링 꼭 외워두세요. 자, 이 response to a question about his errors 그의 실수들에 대한 a question 질문에 반응하여 he once said 그가 한 번은 말했죠. I have not failed 9999 times. 나는 9999번 실패한 게 아니야 라고 말했대. I have successfully found 성공적으로 9999가지의 ways 방법을 찾아낸 거야. That will not work. 작동하지 않을. 여기까지 괜찮아? 자, 물론 of course he was right. 그가 옳다. He was able to achieve success after failing repeatedly. 반복적으로 실패한 뒤에 성공을 달성할 수 있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 후연이 리퀘스트해. These failures can not only motivate us to find a successful way to accomplish our goal, but also help us to grow in wisdom and in spirit. 이 실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공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를 동기부여해주기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지혜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돕도록 해줍니다. 굉장히 잘했고요. 자, 나돈이 버돌스 구조 들어있는 건 쉽게 판단했을 것 같고, 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모티베이트가 5형식 동사라. 자, 어스가 목적어, 투 파인드가 목적격 보호인데 모티베이트도 투무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한다. 예상되는 문제는 투 파인드 자리야 파인딩 이런 형태 불가능하다. 이해되니 지금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헬프가 뭐 V2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일단 이건 이해되지? 첫 번째는 등이 구조라고 보여지니까 상관적 동사도 등이 구조야. 등이 구조라고 보여지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헬프를 투 헬프로 바꿔서 적합하냐?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이해되니? 딱 봐도 motivate help 이렇게 대등해야 돼. 이해해? 자, 그 다음에 예정아, 헬프는 무슨 동사야? 준사역 동사 헬프는 어떤 특징이 있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투구 정사를 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뭐더라, 건우야? 목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생님 말 들어. us를 생략하고 helps to grow라고 써도 돼. 괜찮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쓸 수도 있으니까 help 뒤에 grow 써도 안 틀려. 괜찮아? 뭘 내가 걱정해? 외워서 틀리는 놈들. 이해돼? 본문을 달달달 외워서 학교 선생님이 변형시켰는데 그것도 맞는 건데 틀린 거라고 골라내는 애들 있잖아. 이해돼? 충분히 이해해서 맞춰야 된다고.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실패들은 우리가 to find a successful way to accomplish our goal,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성공적인 방법을 찾도록 동기부여할 뿐만 아니라 help us to grow, 우리가 성장하게 돕더라. 지혜와 정신력에 있어서. 이해되십니까? 담이 수업 니네 잘 됐지? Good enough to 이거 소댓 구조로 바꿔 쓸 수 있다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이게 지금 가르칠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잘 봐봐. 자, 이번에는 모리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예시입니다. 토니 모리슨은 began writing. 예정아, began writing 보이지? began to write라고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상관없어요. begin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when she was in college. 자, 비동사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 연우야? she was. She was에 was 비동사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 있냐고. 시준이. 네? 생략된 거 있어? 존재사. 없어요. 일형식 존재사입니다. 괜찮아? She was in college. 그녀가 대학에 있었을 때 이렇게 해석하자. 이해돼? 이때 비동사는 일형식 동사야. 그녀가 대학에 있었을 때 모리슨이 글쓰기를 시작했지만 she did not produce anything. 그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었다. 자, 들을 수 있는 사람아, 첫 번째 포인트는 나, 내니 합치면 들을 수 있겠냐? she produced nothing. 똑같아. she produced nothing. 똑같아. 이해돼? 그 어떤 것도 생산하지 못했다. 주연이 이해돼? 어차피 영상 찍어서 올라가니까 다시 봐도 돼. 자, 굿이 anything을 후치 수식하고 enough가 굿을 후치 수식했고 to publish가 enough를 후치 수식한 거야.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출간할 정도로 to 부정사가 enough랑 관련돼 있으면 정도 용법이라고 했지.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to publish, 출간할 정도로 충분히 좋은 그 어떤 것도 그녀는 생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베스트.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 실력 되는 사람만 들어. To publish. Publish는 타동사거든. 뒤에 목적어 쓰면 틀려. 왜 틀려? Publish it 이렇게 쓰면 100% 틀려. 왜 틀려? 수식 용법일 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되니? 소대 구조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설명할 게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자, her troubled marriage, divorce, and life as a single mother. Marriage as one, divorce as two, life as three. 괜찮아? 뭐가 중요한지 알아? 정신 바짝 차려. Troubled가 동사가 아니라
PP 형태, 문제 있는. Troubled가 PP 형태야. 그녀의 문제 있었던 결혼, 이혼, 그리고 삶. As a single mother. 싱글맘이죠. 그죠? 싱글맘으로서의 그러한 삶이. 연우야, 입트가 지칭하는 게 뭐야?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자, 감옥적어. 할들 목적격 보어. 투 라이트가 진목적어. 자, 그렇다면 주연아, 투부정사 앞에 for her 이런 거 뭐라고 부르지? 아, 너는 괜찮다잉. 음유상이 좋아야. 좋아. 자,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있잖아, 얘들아. 가주어나 감옥적어는 이틀을 학교에서 디스나 데스로 출제를 굉장히 잘하는데 둘 다 안 된다. 괜찮아? 가주어나 감옥적어 자리에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이틀을 디스나 데스로 바꾸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있잖아 얘들아,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했는데 디스나 데스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뭐 생각해봐야 돼? 어? 이거 감옥적어 자리인가?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맞추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게 보시면 그녀가 글 쓰는 것을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여기까지 괜찮아? 39살에 she published her first novel. 그녀는 그녀의 최초의 소설을 출간했다. First novel 뒤에 콤마는 당연히? 아, 그렇죠. 동격이 있죠. The Bluest Eye라는 소설을 출간했는데 콤마 위치. 자, 주요 어법 무엇으로 잡아놨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 그랬잖아. 이 부분 조심해야 돼. 자, 그렇다면 수민아! 위치 대신에 뭐 사물을 받아주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됐어도 되겠다잉. 왜 안 돼? 계속적 용법에는 대수 쓰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Received 뒤에 Mixed가 PP라서 Reviews를 수식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예상되는 문제는 또 뭐야? Mixing 안 돼. 이해됩니까? 뒤섞인, 엇갈린 논평을 받았고 Did not sell well. 자,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sell은 자타동사를 겸허합니다. sell something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sell이라고 쓰면 주어가 팔리다 이런 뜻이야. 괜찮아? 그래서 did not sell well. 잘 팔리지 않았다. 뭐 일단 그렇게. 자, however 예정이. 자, 이 정도 문장 다 보여? 아가데? however가 왜 나왔는지, 문장만의 관계 어떻게 되는지 보이죠? however 앞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성, 그지? however 뒤에서는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 괜찮아? 아가? 잘 봐. 자, 모든 그녀의 고난은, 자, add의 짝꿍은 to가 되는 거죠. add a to b. a를 b에 더하다. B에 to her novels, 그녀의 소설에 깊이를 더했다. 괜찮아? 자, and 뒤에 increase가 두 번째 동사가 됐고, 배웠던 거 기억나니? 목적격 보어에 to 부정사 쓰는 동사. 대표적으로 increase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her 목적어 to improve가 목적격 보어인데 to 부정사 이미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할 수 있겠어? 그녀의 모든 고난은 소설의 깊이를 더했고 her, 그녀가 her writing skills, 그녀의 글쓰기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increase, 격려했다. 이해되십니까? 학생도 보면 본인이 좀 부진하고 어려움을 겪잖아.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 포기하는 놈들이 있어. 아씨 못하겠다. 그때 걔는 그냥 공부가 끝나. 근데 가끔 보면 오뚜기 같은 애들이 있어.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쪽팔리고 창피하다 이 생각은 하지만 쪽팔리고 창피하니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쪽팔리다 공부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시작할 되게 약하게 시작하지만 마침내 잘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게 공부뿐만 그런 게 아니다. 인생 전반의 모든 일이 다 그래. 뭐든지 처음 할 때는 잘하기가 힘들거든. 그지? 살면서 항상 기억을 해. 항상 끝나는 시점엔 네가 포기하는 시점일 뿐이야. 뭐든지 잘할 때까지 하면 반드시 잘해. 이해되니? 공부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later in her life, 나중에 그녀의 인생에서 모리스는요 wrote masterpieces such as Song of Solomon, Beloved and Jazz. Masterpiece가 뭐더라? 서치에즈는 뭐랑 바꿔 쓸 수가 있다? 아, like 또 있나? including하고 바꿔 쓸 수 있어요. 이해되니까 뭐뭐로 포함하여 including 사전에 쳐보면 놀랍게도 전체사로 나와. 이해되니? 그리고 경우에 따라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이 자리에 써도 돼. 알지? 어, 그래서 뭐 이와 같은 masterpieces를 모리슨이 썼다. 그렇게. 자, 1993년에 she became the first African American woman to receive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African American이 뭐야? 미국에 사는 흑인을 말하는 거지? 막 블랙 피플 이러면은 농담이 아니고 진짜 총 맞을 수도 있겠죠.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렇게 표현한 거, 그지? 그래서 한국어로는 그냥 흑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합합니다. 아 이거는 무슨 상이야? 노벨 문학상인 거지. Prize in Literature. 괜찮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우리 여러분. 그 서술형 쓸 때 fail 동사 주면 failure라고 명사 형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지? fail이라는 동사를 안 주고 그런 식으로 니네 염작하잖아. 본문의 단어의 어형을 변형시켜 쓰시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본문에 failure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거든. fail만 있을 수 있잖아. 이때 failure를 써야 돼. 괜히 명사 형태 이상하게 써가지고 뭐 이점 감점되거나 운 나쁘면 사점 다 날라가고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지? 자 때때로 실패는 자 리드가 역시 오형식 동사로 쓰여서 was가 목적어, to's 미안해 상형식 동사야 필기 아직 안 했지? 자 아이고 필기 빨리 했구나. was 오형식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형식이야. 자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어. show가 상형식, was가 io, 대절이야가 do가 된 거고. 주현, 지금 that 앞에 명사가 있네? 1번 접속사, 2번 동격, 3번 관계대명사. 정답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that 앞에 명사가 존재하지만 수식하는 명사가 아니니까 접속사 대시라고 볼 줄 알아야 돼. 괜찮아? 자, 우리에게 대조리아를 보여줌으로써 실패는 때때로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한다. 자, we are not good at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지 못한다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광태야! 네. 너 지금 무슨 생각했어? 말해! 말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뭐 뭘 고민했어? 다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광태는 알면 알수록 신기한 사람이야. 자 광태! Be good at 무슨 뜻이야? 잘하다. Be good for 무슨 뜻이야? 자 Be good for는요 뭐뭐에 좋다 라는 뜻이야. 두 개를 바꿔 쓸 수 없다 기억하시고요. 광태가 시켜달라고 했지 방금. 광태 하세요! 읽고 해서 거기 맞아? 어? 광태야!
더 패션 디자이너들과 워너폴 인생과 더 베스트 서세스 베스트 월드의 대류 패션 디자이너들과는 예를 들어 패션 디자이너들과는 성공하는 길을 발견했다. 그녀의 실패 덕분에. 여기서 땡스트는 아까 불러줬던 다양한 뭐뭐 때문에 예,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패션 디자이너 베라 왕은 A Path to Success,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대요. 그녀의 실패 덕분에 말이야. At the age of 7, 7살에 she began devoting herself to figure skating. 중요해 보입니다. Devote A to B 구조고. 자,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는 항상 얘들아 to가 나오면 투부정사의 to인지 전치사 to인지를 꼭꼭꼭 구별해야 돼. 자, 이거는 외우셔도 돼요. Devote A to B에서 이 to는 100% 일단 전치사 이해됩니까? 그래서 figure skating 명사 형태가 필요하다. 수민이 이해돼요? 자, 두 번째로 제기대명사를 꼭 써야만 했다. 괜찮아? 자, 준영아. 네. 제기대명사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응? 아, 제기대명사는 강조하기 위해서도 쓸 수 있죠. 또는? 제기대명사 종류는 안 가르쳐도 되죠? 보면 아니까 두 가지 용법이 있다. 호연이? 제기대명사는 제기용법이라는 게 있고 강조용법이라는 게 있다. 권우 제기용법은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거, 강조용법은 다른 거잖아. 자, 이 중에 제기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게 뭐야? 강조용법은 제기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고요. 제기용법은 제기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 자, 시험 보겠습니다. 준혁아, 너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잘 봐. 이 myself는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게 아니죠. 왜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났고 myself가 따로 존재하잖아. 얘를 강조하기 위해 썼다고 하고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나 I love me는 틀린 말이야. I love myself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이는 제기용법이라 생략이 불가능해. 준혁이 이해돼? 자, herself는 devote의 목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her이라고 써서도 안 된다. 반드시 herself라고 써야만 한다. 이 점 이해되십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녀는 그녀 자신을 figure skating에 devoting, 헌신하기 시작했다. 호핑 근사구문. 자, compete in Olympics, 올림픽에서 시합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괜찮아? When she was 19, however, 자, 그러나 그녀가 19살이었을 때 She failed to make the US Olympic team. 뭐라고 해석해야 돼? 미국 올림픽 팀을 만드는 것에 실패했다? 맞아요? 메이크가 무슨 뜻이지? 오케이, 좋아. 쓰세요! 메이크는 무언무언의 일원이 되다. 구성원이 되다. 잘 봐. 저는 엔드 뒷자리는 항상 어법자리라 공부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현우야, 퀘이트가 동사 원형인 거 보니까 투에 걸려있는 거겠네? 왜 아니야? failed랑 대등해 지금? 동사 원형인데? 다 아세요?
quit는요 과거 형태도 quit, 과거 분사도 quit야. 근데 조심해. 이렇게 가도 되지만 이렇게 가도 돼.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과거랑 과거분사 형태가 두 가지 형태 다 인정이 되는 단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quitted라고 쓸 수도 있죠. 틀렸다고 고만하면 안 된다고. 그지? 이해됐어? 그리고 to에 걸려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만약에 to quit이라고 학교 선생님 출자면 그건 틀린 거니까 골라내야 돼. 이해돼? 그래서 등이 접속사 뒷자리는 이렇게 세시하게 봐둬야 돼. 그녀가 19살이었을 때 그러나 그녀는 미국 올림픽 팀의 일원이 되는 것에 실패했고 피겨 스케이팅을 she quit 그만뒀다. 충분히 이해 되십니까? 자, 그 다음 우리 테이 갑니다. 하나 더. 같이 보자. 그녀는 브루틀, 혹독한 렛다운, 좌절을 경험했다. 그 정도. 자, why는 접속사란 말이지. 근데 호중아,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어디 있어? 접속사잖아. 듀어링도 아니고 펄도 아니고 why인데 주어 동사 어디 있어요 지금? 왜? 자, 첫 번째는 분사구문 만들었다가 접속사를 부활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시간, 조건,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었다. Why she was staying? She was가 묶여서 생략될 수 있다. 기억나니? 선생님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멍청한 질문이라고 했죠. 둘 다 맞아. 이해됩니까? 자, staying in Paris, 파리에 머무르는 동안에 헤이야, happen to 동사 원형 수거 무슨 뜻이야? 자, 아니야, 아는 사람? 면접관 두 장. 자, 옆에 다 쓰세요. happen to 동사 원형은 우연히 뭐뭐하다. 우연히 뭐뭐하다. 이해돼? 자, she happened to discover her passion for 황태야. her passion for for 뒤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냐? fashion design. 아, 공통의 목적어 fashion design이 뒤에 한 번에 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fashion design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우연히 발견했고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의 재능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렇게. 괜찮아? 그리고 나서 자, 이 리드가요 이번에는 진짜 오형식 동사라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취했다. 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무슨 관계? 자, her 그녀가 to move to fashion as a career 직업으로서 패션으로 이동하도록 이끌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after returning to America,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she started working as a salesperson in a clothing store. A clothing store. 의류점에서 salesperson, 판매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현우 그 다음.
자, 잘했고. 자, 선생님 봐주세요. 이렇게 ing를 시작하면 재빠르게 뭘 판단해라? 동명사 주어냐? 분사 부문이냐? 이거 판단하라고 했지. 괜찮아? 답을 말씀드리면 디벨로핑을 받아줄 동사는 없었다. 대신에 콤마가 있어서 아, 분사 부문. 빠르게 판단했어야 돼. 선생님 말 들어줘. 자, 이런 자리에서 디벨로핑을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동사 원형 명령문 형태로 바꿔서 출제가 된다. 안 돼. 왜 안 돼? 뒤에 end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동사 원형 명령문 형태로 바꾸면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뭐 내용상도 안 되지만 어법상으로 이미 틀린다. 이해되니? 다시 말하자면 ing 형태로 시작된 거를 잘 기억을 해둬라. 자, 문장 구조를 크게 보시면 아까 네. from A to B 구조. 괜찮아? A에서 B까지. 그러니까 패션 매거진의 패션 잡지의 편집자에서부터 글로벌 브랜드의 디자인 총체, 총괄자. 총괄자로 대략 20년 동안 그녀의 커리어를 발달시키면서 충분히 이해돼. 그녀는 마침내 end of ing 중요하다. 자, 예상되는 어법 변형 형태는 to 디자인 절대 안 돼. to 디자인 절대 안 돼. 이해돼? own her own 그녀 자신의 옷을 디자인하게 되었다. 그렇게. 준혁이 그 다음. 그녀와 그러한 절차가 전 세계의 유명인에게 들리는 세계에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이너입니다. 잘했고 잘 봐봐. 어떻게 설명해 주냐. 후주에서부터 뭐 마침표까지 묶어서 디자이너를 수식하면 되는데 특이한 점은 후주라는 형태죠. 그러니까 후라고 써서도 당연히 안 되고 뭐 당연히 관계부사도 안 되고 이해됩니까? 하고 싶은 말은 특이하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연우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 시준아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 없어? 왜 이러지? 야,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표를 생각을 해보면 괜찮아?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고 사람, 상을 둘 다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쭉 그려놓잖아. 여기에 후즈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 관계대명사 표를 생각해보면 모든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있어 없어? 무조건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에. 관계대명사의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잖아. 그러나 소유격은 뭐다? 뒷문장이 완전히 보이잖아. 사실상 얘가 관계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이해돼? 이해돼? 선생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면 친구는 야! 야 씨 이거 외워야 돼. 알겠어? 이거 후주 외워야 돼. 알겠어? 뒷문장이 완전하잖아. 엘레강트 드레스가 I thought after 수동태고 그지? 이 부분 이해되냐? 뒷문장 진짜 완전해 지금? 쓰기 after가 하나의 타동사야. 뭐뭐를 추구하다 그지? 자, 귀 조금 세워서 들어주세요. seek after가 뭐뭐를 추구하다는 하나의 타동사인데 그것의 수동태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거야. 준혁이 이해돼? 이해 안 돼도 되는데 이해돼? 네, 이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좋아.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후주를 써라.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뒷문장이 완전히 보이는 게 맞다. 그럼 괜찮아? 자, the world over 전 세계에 걸쳐 이런 뜻이야. 전 세계에 걸쳐 유명인들에 의하여 우아한 드레스가 추구되어지는 월드 페이머스한 디자이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넘어갑니다. 자, 스틸 동그라미 발표. 어, 잠깐만, 젠장. 너무 중요해. 누구 차례냐? 주연이 읽고 해서. 여전히에서 탈락. 호중해. 뭐 하는 거야? 빨리 해. 시간 없어. 우리 시간 없다. 어? 시준이. 쭉 해석해. 그거 하고. 어, 우선은 스틸은 연결사로 쓰이면 접속사라는 뜻은 아니야. 그러니까 연결사로 쓰이면 일단 무슨 뜻이야? however의 뜻이야. 괜찮아? 그렇구나. 너 외워놔야 돼. 스틸은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최현은, it가 지금 지칭하는 게 뭐야? 이프절의 내용을 미리 지칭하고 있다. 괜찮아? 그래서 이트는 이프절의 내용을 미리 지칭하고 있다. 그 정도는 돼 지금. 자, 또 중요한 게 뭐지? if, could, would, 가정법 과거다. 가정법 과거 오늘 외울 수는 없고, 그지? 기본적으로 알지. 현재 사실의 반대 형태고. 이때 would나 if나 could나 이거 잘못 손대 있으면 틀린 문장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대강 이해되지? 가정법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Still 그러나 wouldn't it be even better even 동그라미 발표. 비교 그 강조야. 베리 쓰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야. 이해됩니까? 권우 이해됐어? 그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뭐야? 이프절의 내용이야. We could be successful without ever failing ever. 조금이라도. 권우야 펜 들고 하나도 놓치지 마. 조금이라도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간 거야. 그지? We may think so.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in the end, 결국에 in the end, 결국에 performing 주어 doesn't produce 동사 lasting success 목적어. 아, 이때 중요한 게 뭘까? lasting이라는 단어의 형태. 이해돼? last가 지속되다라는 자동사인데. 광태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last는 지속되다라는 자동사라서 pp 형태가 될 수가 없어요. ing 형태로 명사 수식이야. 자, 그렇다면 자, without failure 실패 없이 performing 수행하는 것은 doesn't necessarily produce lasting success. 꼭 지속된 성공을 생산하는 건 아니다. 이해돼? 야, 착각하지 마. 실패하지 않고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지속된 성공을 생산할 수 없다. 맞아요? 왜 아니야? 핵심은 not necessarily가 뭐다? 부분. 무슨 말인지 좀 가벼워? 부분 부정은 무슨 뜻이야? 일부는 그러하고 일부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손재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not necessarily가 들어가서 뭐가 된 거야? 실패하지 않고 퍼포밍하는 것이 지속된 성공을 생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한 거야. 결국은. 이해됐어? 그래서 만약에 명시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퍼포밍하는 것이 지속된 성공을 생산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 틀린 명제야. 이해 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all success 주어 with no failure 묶어두시고 lead 삼형식 동사 a person이 목적어죠. 자, with no failure 실패하지 않는 모든 성공은 종종 a person 어떠한 사람을 arrogance가 뭐더라? 왼쪽은 두 장씩 오만과 carelessness 부주의로 이끈다. carelessness 스펠링 똑바로 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always successful person or organization 주어죠.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could suddenly encounter a disaster. 갑자기 재난을 encounter 만날 수도 있다. 괜찮아? Between A and B 보이죠?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나사, 나사 뒤에 있는 컴마는? 아, 동격이구나. 근데 인체적으로 무슨 뜻이더라? 아, 책임을 지고 있는, 맡고 있는, 그지? 자, researching and exploring space, 우주를 조사하고 exploring, 탐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의 기관인 나사가 해석시켜야 되는지. 원 애프터 어나더. 이거 수건부 알아? 연이은 연달아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나사가 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연이은 성공적인 임무를 완성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다소 어렵지. 한 번 더. One after another는 연이은 연달아 잇따른 이런 식이야. 그지? 그래서 연이은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했다.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with no significant failure. 아주 심각한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자, 1968년에 it launched. launch라는 동사 나왔네. 발사하다라 쓰였죠. it는 나사를 지칭합니다. 나사는 아폴로 8을 발사했다. 8호를. 자, 8 뒤에 콤마가 동격이고 the first manned spacecraft. 맨드가 뭐야? 아, 맨접근 두 장씩.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8호를 발사했어. To fly around the moon, 달 주위를 날기 위하여. 자, 1969년 아폴로 11호가 landed on the moon. land는 동사로 착륙하다는 뜻이 있죠. 달에 착륙했대. 그리고 나사의 애스트로너트 닐 암스트롱은 우주비행사 암스트롱이 became the first person in history to walk on the moon. to walk 밑줄 그어서 person을 수식합니다. 달 위를 걸었던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이해되십니까? 넘어가시고. 힘들죠.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허수민, 옆에 있어. 자, 출제 포인트를 잡아주자면 following 중요해 보입니다. ing 형태가 years를 수식하고 있다. 따라오는 해, 그래서 다음 해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pp 형태, followed years는 무슨 말이야? 따라와진 해, 이전 해를 말하는 거야. 반대말이야. 이해되니? 자, ing 형태 기억하시고. 자, 따라오는 해 동안에 무슨 말이야? 다음 여러 해 동안에 나사가 성공적으로 five other rockets, 다섯 개의 다른 로켓들을 달로 보냈다. 선생님 쳐다봐. 자, 부정대명사 온전히 알고 있어? other 대신에 the other이라고 쓰면 후연아 되니 안 되니? 후연아 돼? S가 있어서 the others로 쓴 개념인데? the others 개념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The others라고 쓰면 돼, 그러면? 뭘 물어보는지는 이해가 돼? 시준아, the other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왜 안 돼? 그 일단 전혀 지금 뭔가 방향을 못 잡았어. 아, 왜 other을 썼는지가 이해가 돼야 돼. other은 어떤 경우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other이라는 단어는 없잖아. 부정대명사에 뭐는 있어? others는 있어도 other은 없지. 이해돼? 근데 other이라고 쓴 이유는 형용사로서 rockets를 수식하기 때문에 others가 아니라 other로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 other rockets는 others의 개념으로 써 있는 거라고. 이해돼? the other 물어봤을 때 the others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호중아, 네? the other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어, the other는 그 나머지 싹 다. 그렇지,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 되니? 이해 안 되면 되는 데까지만 이해. others를 쓸 때는 나머지 중 일부를 지칭할 때 쓰잖아. 그러니까 로켓이 지금 언급하는 로켓이 나머지 전부의 나사의 로켓에 나사의 나머지 전부의 로켓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 중에 일부만 지금 5 로켓을 지칭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야, 디아들 절대 안 돼. 외워놔. 무조건 아들이야. 어나들도 안 되고 디아들도 안 되고 아들스도 안 되고. 이해 됩니까? 그냥 아들을 외우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부정대명사 개념 확실히 가져가야 돼. 일단 지금 아들은 형용사를 쓰여서 로켓을 수식하고 있는 거고 the other이 안 되는 이유는 나머지 다른 로켓이 더 존재할 테니까 이런 개념이야. 자, even when the oxygen tank in Apollo 13 exploded on its way to the moon in 1970 심지어 아폴로 13호의 산소 탱크가 1970년에 on its way to the moon 달로 가는 길에 exploded 폭발했을 때조차도 its entire crew 그것의 전체의 승무원이 was rescued 구조되었지 and they were able to return home safely 그리고 그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자, 귀 쫑긋 세워서 기억해야 될 점은 return은 대표적인 자동사다. 그런데 선생님이 home 목적으로 가진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지. 홈은 부사로 쓴 거야, 집으로. 이해됩니까? 선생님, 투 홈이라고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쓴다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this continued series of successes. 잘 따라와봐. continued가 series of를 수식하고 있고 series of는 일련의라는 하나의 형용사. 즉, successes를 주어로 보면 된다. 일단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continued 대신에 호연아 continuing ing 써도 되니? 어, 상관없어요. continue는 자타동사를 겸하기 때문에 ing 형태로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해됩니까? continuing series of successes 해도 괜찮아. 이해됩니까? 이러한 지속된 일련의 성공들이 자, made 5형식 동사 decision makers 목적어 self-assured OC1 unable OC2 괜찮아? 문장구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나사의 decision makers, 의사결정자들은 too self-assured, 너무 self-assured, 자신있게 했고 unable to imagine failure, 실패를 상상할 수 없게 했다. 이해되십니까? 자, 1986년에 나사는 planned to send its second space shuttle, Challenger, into orbit.
아십니까? 플랜 뒤에는 투부 정사를 허용하지 동명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Planned sending, sending 안 돼. To send요. 이해됩니다. 1986년에 나사는 챌린저라는 그것의 두 번째 스페셜 셔틀을 오비트가 뭐더라? 궤도로 보내기로 계획했대. Right before the launch. 발사 직전에. 괜찮아? 아까는 런치가 발사하다라는 동사였잖아. 지금은 뭐야? 명사로 쓰인 거야. 잊지 마시고. 엔지니어들은 아, 이거 그 부분이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광태 시작. My people the launch engineers expressed the confidence about the version. Much in the end, the questions are not ways that the launch be postponed. 발사하기 직전에 엔지니어들은 기계적인 오작동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발사가 엔지니어를 사람도 걱정했다. 대화영화 한다고 걱정했다. 어. 자, 접속사 대뒤에 런칭 주어가 있고 비 동사가 있는데 The launching was 라고 하지 않고 P, 동사 원형을 썼다. 건우야, 그 이유는? 학교 수업 잘 들어. 태희야, 그 이유는? 어드바이스가 당했었는지 should가 생략돼. 그렇죠. should가 생략돼 있다. 자, 김건우. 이런 문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대부분 demand, insist, order, suggest 이렇게 정리를 하죠. 한국어로 부를 때는 호연아 뭐라고 불러?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을 나타낸 어휘 뒤에 당위성이 나타난다면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야. 나머지 친구들 여러 번 배워서 알 것 같아. 준혁이가 알고 있어? 디오스 시간이 너무 없는데 천하가 아, 시간이 없어서 암기 시험 이런 건 안 보고요. 봐봐 필기 안 했는데 진짜 빨리 설명할게. Demand, insist, order, suggest 앞글자를 따서 디오스 내지는 주장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 제안하다의 해석을 따서 주요 명제라고 불러. 얘네들은 that 뒤에 주어 뒤에 should을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써.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당위성,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게 존재할 때만. 무슨 말이냐? 당위성은 맥락이 주는 건데 정말 빨리 설명할게. 이해해야 돼. 엄마가 아빠한테 제안할 거야. 3살짜리 딸내미를 맡기면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She suggests that. 엄마가 대절이야라고 제안했다. 아빠가 딸내미랑 should stay 같이 있어야 된다. 당위적이잖아. 3살짜리 혼자 두면 안 되잖아. 그지? 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제3의 여성을 두고 얘기할 거야. 그녀가 암시했다. 그가 다른 여자애랑 있었다고. 있어야 해? 아니잖아. 이런 건 당위성이 없어. should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네. 괜찮아? 이러한 당위성은 문장이 똑같지만 무엇으로 알 수 있어야 돼? 글의 흐름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항상 어려워. 이해 돼? 이걸 디오스라 그래. 근데 저 네 단어만 있어? 아니야, 엄청 많아. 그 엄청 많은 거 지금 필기 못 시켜.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지금 니네 교재 나와 있는 어드바이스다. 이해 돼? 그래서 정리를 해주자면 자, 발사 직전에 엔지니어들이 기계적인 function의 반대말은 뭘 function이야? MAL이 잘못된 거야. 이해 돼? 그러니까 malnutrition, 영양실조 이런 거지. mal functions. 기계적인 고장에 대하여 concerns, 걱정을 했고 advised that, 대절이야라고 주원했다. The launching, 발사가 should be postponed. 미루어져야만 한다고. should be delayed.
미루어져야만 한다. 이해되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야. 내가 선생님이라면,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거 출제할 거야. However, 그러나 나사의 관리자들은 자, did not take their warnings, take V1 and their launched V2. 괜찮아? 그들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챌린저를 발사했다. As planned, 계획대로. 괜찮아? 자, 선생님 쳐다봐. 다시 and 뒷자리 억법자리잖아. did not 뒤에 걸려있다고 착각하면 동사 원형 쓸 거야. 안 돼. did not 뒤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managers 뒤에 걸려있어야 돼. 발사를 했으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전체사 as 뒤에는 being을 관용적으로 이 녀석 being을 생략한다고 했어. 그 as 뒤에 pp가 가능한 거야. 괜찮아? 오케이. being planned의 뜻이라고. 자, 챌린저는 broke apart. break apart. 산산조각 나다. 73 seconds after it was launched. 그것이 발사된 후 73초 만에 산산조각 났어. 컴마 위치. 그런데 그것은 자, resulted in the deaths of its seven crew members. 그것의 7명의 승무원들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자, result in 뒤에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죠. 아까 말한 것처럼 lead to랑 바꿔 쓸 수 있겠지. lead의 과거는 led, red 형태고. 이해됩니까? 이렇게 red to랑 바꿔 쓸 수 있다. 뭐는 안 된다? from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이해됩니까?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야. 자, 넘어갑니다. 끝내, 얘들아. 자, 마지막 5분. 힘들어? 힘드니? 앉아서 수업 듣는 게? 자, 에디슨, 모리슨, 그리고 왕 모두가 아, 얘들아 suffer라는 동사의 특징을 아십니까? suffer는요 자동사로 써서 뒤에 from을 데려올 수 있죠. suffer 자동사일 때 무슨 뜻이야? suffer 자동사면 고통받다. 지금은 타동사로 본문에 적혀있죠. 자, 타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지? 뭐뭐를? 겪다 라는 뜻이에요. 겪다. 뜻이 완전 달라. 자, 에디슨과 모리슨과 왕 모두 big failures, 큰 실패를 겪었다. 맞지? 그러나 they never gave up.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대. They learned V1 and they went on to V2. 기억할 수 있겠어? Go on to는 continue to랑 똑같아. Go on to는 continue to랑 똑같아. Go on to는 continue to랑 똑같아. 그들은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웠고 계속해서 experience 경험했다. 이렇게 해서 가거든. Even greater triumphs. Even은 비교급 강조잖아. 훨씬 더 큰 triumphs, 승리들을 경험했다. Like many successful people,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처럼. 자, 뒤에 문장 구조 뭐가 보임? 크게는 뷰, A as B. 보였어? 뷰, A as B.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요? Not A, not B. 그죠? 두 가지가 같이 섞여있는 구조라서. 자, 우리는 failure, 실패를 as the opposite of success, 성공의 정반대로 여기는 게 아니라 as an indispensable step on the path to reach success, 성공에 도달할 the path, 경로로 가는 indispensable이 뭐더라? 없어서는 안 될 단계로 여겨야 한다. 해석돼? 이 문장 중요한데 indispensable 니네 혹시 1학년 때 시험 나왔었지? 니네 아니냐? 니네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인데 indispensable 몰라서 애들 엄청 틀렸거든? 왜냐면 dispensable 하면 부정어 같잖아. 이해돼? 앞에 in이 붙어야 된다고. 없어서는 안 돼. 이해됩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indispensable 밑줄 쳐놓고 별표 여러 개 달아놓고 꼭 외우세요. 이 단어 출제 잘 된다.
자, 다음 문장도 잘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After all, 결국에 the only way 주어 to avoid failures 밑줄 것을 way 수식하고 is가 동사. 자,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뭐예요? 수일치겠죠? failures 보고 are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way가 주어라고. 실패를 피할 유일한 방법은 is to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에? 연우야,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말한 거야? 실패를 피할 방법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이 뜻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도 안 하지만 성공도 못한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언가를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하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무언가 해라. 실패하는 건 어차피 당연하니까 그 뜻이라고. 이해됩니까?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모의고사 21번 문제 알지? 함축적인 음인 파악 문제. 이해돼? 그 형태로 출제될 거야, 이 부분이. 알겠어? 기억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니야, 얘는. JK 롤링의 사르다, 대줄이야라고 말했지. 니네, 일단은 이 문장 잘 받아. JK 롤링이 뭐라고 말했냐면 서퍼링이 주어고, 잘 따라와. enabled가 오형식 동사고, her 목적어, to write가 목적격 보어지. enable도 목적격 보어자에 투부정사를 쓰는 대표적인 동사. 괜찮아? Suffering many failures in her life. 그녀의 삶에서 많은 실패를 겪은 것은 eventually, 결국에 her, 그녀가 to write the Harry Potter series. 해리포터 시리즈를 쓰도록 가능하게 했다. 라고 JK 롤링이 말했다. 괜찮지? She remarked. remark가 뭐지? 아하, 맨처음 두 장씩. 그녀가 말했다. failure, 실패는 taught, teach의 과거야. 사형식 동사로 쓰인 거죠. me, io, things, do. 했어요? 선생님 따라와. about myself을 묶어버려. 대래서 괄호 열어서 no other way까지 묶은 다음에 예정아, 대세 선행사는 things야. 이해됐어? 자, that I could have learned. learned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야. 괜찮아? 너무 빨라서 못 쫓아온다는 친구는 미안하지만 이번 시험 못 볼 수밖에 없어요. 자, no other way 보여? 수거 외워놨니?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느낌이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자, 거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것도 이해해야 돼. 정신 차리고 들어. About 뒤에 myself냐, me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근데 니네가 이제 뭘 착각할 거냐면 문장 전체의 주어는 failure야. 그치? 근데 전치사 about의 목적어가 주어랑 다르네. 그럼 me가 답이야. 이렇게 갈까봐. 그게 아니지. 왜 아니야? 여기서 me와 관련된 개념이야. about이. 괜찮아? 실패는 나에게 나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잖아. 괜찮아? 실패가 가르치는 거는 me와 관련된 개념이라서 반드시 제기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myself를 일단 외워놔. 그 부분 해석을 정리해주면 she remarked, 그녀가 말했대. failure, 실패는 나에게 things, 그것들을 가르친다. 나 자신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나에게 가르쳤다 라고 그녀가 말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by risking and confronting failures and learning from them. 자, 지금 confronting과 learning 둘 다 by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 ing야. 괜찮아? risking 뒤에는 failures가 공통의 목적으로 사실 남아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렇다면 실패를 risking, 무릅쓰므로써 실패를 confronting, 직면함으로써 그리고 by learning from them, 실패로부터 배움으로써 we can become wiser and stronger.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다. 오케이.
아유, 바빠. 자, 일단은 숙제 불러줄 테니까 씁니다. 신입생들 두 명은 남고요. 한 번 더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고 오늘 수업이 빨랐잖아. 놓친 부분이 많을 텐데 영상 올라가니까 놓친 부분만 빠르게 다 다시 필기해 두세요. 자, 숙제는 1번. 자, 상과 단어. 끝. 스펠링 시험. 2번. 일과 영작 시험. 자, 3번. 일과 노트에 통해서 영어 쓰지 마세요. 한글 해석만 쭉 써보세요. 이게 됩니까? 영작시험 보니까 영어는 안 써도 돼. 자, 4번 일과 실전 심화 문제풀기. 18살 식이나 먹어서 친구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놈은 없겠죠. 자기 공부잖아, 그지? 자, 5번 2과 글의 내용 예습하고 오늘보다 전체적으로 해석 조금씩 더 잘했으면 좋겠어. 모르는 단어 조사해서 노트에 쓰고 글의 내용을 요약해서 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 시험 볼 거는 이제 문법에 딸린 영장은 없어. 그냥 문법 사항들만 쭉 시험 볼 건데. 자, 첫 번째 주요 어휘 4개. 두 번째 관계사 용법. 자, 세 번째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네 번째 단문 공문 전환. 자, 5번은 no. 6번은 제기대명사.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 있는 사람들 남아서 질문하시고요. 신입생도 남아서 얘기 좀 하고 갑니다. 자, 칭찬 쿠폰 우리 연우에게 주세요 해서 받아도 돼요. 고생들 했습니다. 좀 많이 도와줘. 오케이.